속에 같은 모양을 한 주전자는 단 하나도 없다는 말씀. 아이고 눈이 핑핑 도래도라. 이렇게 많은 주전자들 중 제작진에게 꼭 소개시켜주고 싶은 주전자가 있다는데 어디요? 이렇게 많이 이제 천여 개 이상을 주전자를 모았지만 그래도 이제 이 좀 특히 아 이런 주전자는 참 잘 만들어졌다 이런 거는 참 좋다 좀 좋아하는 주전자가 있는데 한번 봐주실래요? 이제? 과연 어떤 특이한 주전자기에 그리 자랑을 하시나 했더니 이? 아이 근데 이렇게 좀 기대한 것보다는 평범해 보이는 주전자 하지만 이 주전자에는 숨은 매력이 있다는 거 선조들의 옛 모습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는 그림들이 있기 때문에 그 매력이 아저씨의 마음을 사로잡았다고 합니다. 밭도 갈고 이거가 우리 후대들한테 이 주전자도 남겨주지만 이 민속놀이도 보이게 해줄 수 있다라고 그러는 거 일거양득이죠. 서울에서 온 우리 이쁜 제작진에게 차 한잔 내어주시겠다는 아저씨. 차 한잔도 평범한 주전자에 안 드시네요. 이게 이제 쌍주전자예요. 이제 이쪽으로도 여보세요 물이 어? 이래도 나오죠? 이쪽으로도 물이 또 나오죠? 양쪽으로 이런 물이 나오죠? 풍미를 더하는 쌍주전자로 향긋한 차를 내어주시는 아저씨. 독특한 주전자로 우려낸 차는 눈으로 먼저 즐기게 되는데 과연 그 참맛은 어떨는지 드디어 그 맛을 보는데 네, 참맛이 어때요? 참맛 보이차 맛인데 원래 주전자에 따라서 그런지 조금 참맛도 조금 더 깊달까? 왠지 그렇게 느껴지죠. 완전 대접받는 느낌이에요. 이런 주전자는 아저씨의 삶의 활력소가 되어준다네요. 흔히들 보면 이거 뭐 쓸모없는 거 사진은 버리는 거 뭔지 이런 거서부터 이제 쓸모없다고 해가지고 다 썼다라고 해서 버리는 거서부터 하나씩 하나씩 모아봤는데 하여튼 이거 이 쳐다보면 밥을 안 먹어도 배고픈 줄 모를 정도예요. 사실. 근데 아저씨 주전자 사랑은 어떻게 시작이 되신 건가요? 이 주전자 때문에 이 어머니 아버지가 쓰시던 이 주전자 때문에 이렇게 하나 둘 이제 모아진 거죠. 이제 부모님은 곁을 떠나고 안 계시지만 아저씨에게는 아버지 어머니께서 살아생전에 쓰던 주전자가 있어 그리움을 달랠 수가 있었다는데 그렇게 시작된 아저씨의 30년 주전자 사랑. 취미로 하나둘 모으다 보니 주전자가 아저씨의 삶의 한 일부가 되었다고 합니다. 저는 어디를 가더라도 다른 거 뭐 이런 사고 싶은 생각 자체도 없고 다른 거에 대해서는 뭐 쳐다보지지가 않아요. 하여튼 뭐 어디 가면 주전자가 있나 없나 이제 이런 것만 생각을 해지지 이제. 그날 오후 아저씨의 집이 주전자 박물관으로 변신하는 순간 아저씨의 소중한 주전자를 구경하기 위해 다들 모이셨는데 요것도 오래된 주전자를 보며 옛 추억이 떠오르기도 하신답니다. 아유, 다 거북이 같아. 그러니까 이거 옛날에 손님이 오면 정정 잘라서 대접하던 주전자예요. 이렇게 아저씨의 주전자를 보면 모두 입을 모아 하는 말이 전시실 있습니다. 한 100평은 되셔야 된다고요. 그래도 거기다 다 전시를 해놓으셔야지 이거는 그냥 눌러 앉게 생겼습니다. 24평에는. 혼자만 이렇게 보실 게 아니라 전시회를 열어가지고 아이들한테도 좀 구경도 시키고 아이들한테 교육도 되잖아. 그치? 누군가는 무심코 버린 주전자가 아저씨에게는 소중한 보물이 되어 이제는 만인에게 보는 즐거움을 줄 수 있는 보물로 재탄생되었습니다. 그래서 아저씨에게는 또 다른 목표가 생겼다는데요. 내가 이제 나도 이제 72이나 이제 이렇게 먹은 사람의 입장에서 이제 이런 후대들을 위해서 이런 것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좀 우리 후대들한테 꼭 남겨주고 싶다라는 생각은 있어요, 사실은.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오늘도 발걸음을 옮기시는데요.
이곳은 아저씨의 막역한 친구가 하는 고물상.